칸타차, 컨트라베이스 티. 러스팅 버리, 러스팅 골프티어. 박냉장이 필요하면 셀프 직수. 아, 그래요? 도프 임스퓨어 직수장수기. 너무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작년 한 해 잦은 자금으로 많이 힘드셨죠? 풍수의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풍수의 보험은 태풍, 호,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험. 보험료 절반이상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박선영의 영화처럼.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님. 네, 안녕하셨어요. 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밖에도 지금 너무 많이 덥죠? 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우리 걱정이... 7, 8월도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주말 내내 폭염주의보였고 오는 내내도 이러고 너무 완전 한여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도 그렇고 우리 작곡가님과 벌써 4회째를 맞이했잖아요. 네. 칭찬 문자가 되느끼니까 쇄도하더라고요. 어머,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작곡가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어요. 알찬 내용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오늘 오면 꼭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또 어떤 영화 속 배경 음악을 준비해 오셨는지요? 우리 지금 너무 덥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무비 콘체르토 주말에 준비하면서 이열치열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더워서 벌써?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지 네. 막 드넓은 설원이 떠오르기도 했었고 네, 국민 모두가 아는 일본어 하나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오긴키 데스카 하면서 그 영화예요. 러브레터. 오늘 소개해드릴 세 곡의 OST가 삽입된 그런 영화입니다. 네, 굉장히 감미로운 곡들이 있잖아요. 네네. 벌써 기대가 됐네요. 네, 많은 분들이 뽑은 인생 영화 20선 혹은 뭐 50선 이런 선곡 랭킹들에 빠지지 않는 영화예요. 첫사랑의 아련함과 추억이 잔잔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1995년에 개봉된 그런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99년도에 개봉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때만 해도 네. 삐삐 세대예요. 95년도에 뭐 하셨어요? 저 뭐였지? 5살이었던 것 같은데. 네, 나이가 막 드러나는. 네. 네, 95년도만 해도 우리 네. 삐삐 세대였고 99년도 개봉 때만 생각을 해도 그 외 폴더폰, 부의 상징이었던 까만색 네. 핸드폰이 생각이 납니다. 메시지 요즘에 뭐 카톡도 그렇고 다 무료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편지 세대는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아날로그 감성이 막 떠오르는 감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편지 세대는 아니지만 이 영화는 편지를 매체로 한 그런 영화이고 네. 그 죽은 연인을 향한 여자 주인공의 그 그리움과 애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런 것 들이 다 기억이 나요. 네, 싱어송라이터였던 그 레이미라는 가수인데요. 네. 그 레메디오스라는 네. 가명으로 활동을 하는 그 가수 그리고 작곡가가 이 영화의 전반적인 OST를 네,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네. 첫 곡이에요. 그 레이미가 작곡한 그 스몰 해피니스, 드넓은 서론을 떠올리면서 시원하게 감상해 보고 싶어요. 네, 벌써 시원할 것 같습니다. 첫 곡 먼저 스몰 해피니스 듣고 올게요.
먼저 듣고 왔습니다. 스몰 해피니스였고요. 뭔가 벌써 시원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영화를 보신 분들은 네. 그 설원과 그 여주인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거예요. 네, 이와이 슈운지 영화 감독님인데 대부분의 음악을 네. 지금 작곡한 레이미가 담당을 했어요. 예? 전체적으로 영화 그 영상도 소박하거든요. 근데 음악도 그런 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소박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영상과 사운드가 조화를 잘 이루었고 어떤 그 공허감, 정적감이 감정을 극 한 대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묘한 그런 힘을 보여줍니다. 네. 듣다 보면 저절로 주인공 그 히로코죠. 네. 오겐키 데스카가 저절로 떠올라요.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고 벌써 6월을 맞이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좀 있으면 캐롤 듣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머, 이런 속도로 너무... 네.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 네. 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아직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안부를 물어야 되겠어요. 오겐키 네. 데스카 잘 지내고 있네요. 잘 지내고 있어요. 하고요. 네, 두 번째 곡 바로 청해서 좀 들어보려고요. 네, 네, Sweet Rumor라는 곡입니다. 네, 러브레터 OST에 실린 곡이고요. 네, 청취자분들과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또 어떤 느낌일지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뭔가 마음이 편안하면서 따뜻해지는 듯한 느낌도 좀 들고 네. 저희 막 또 음악 나올 때 작곡가님과 얘기하잖아요. 뭔가 알려주시면 전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피아노 선율도 있고 기타 선율 네, 여기는 있고. 기타예요 하면서 들려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뭔가 정적감과 공허함 속에서 뭔가 이렇게 따뜻한 네. 모습도 네. 좀 느껴지고 그러죠. 맞아요. 네. 다음 곡은 또 뭔가요? 네. 다음 곡은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와이 슈운지 감독이 기자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 스토리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 곡을 소개하기 전에 한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려고요. 네, 궁금해요. 그 기자 인터뷰 중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감독에게. 그 한국 영화 OST 인기 차트에 이 러브레터 주제 테마, 마지막 곡으로 듣게 될 주제 테마 네. 윈터 스토리가 언제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네. 감독님의 느낌이 어떤지 좀 전해 듣고 싶다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통역사 입에서 그 감독의 대답을 듣게 되는데 모두가 놀랐어요. 그 슈운지 감독이 도대체 윈터 스토리가 무슨 곡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네. 그때 간담회를 지켜보던 관객들 수많은 관객이 있었는데 네. 다 같이 뭔가 짠 것처럼 합창으로 그 멜로디를 들려드렸대요. 이러면서 허밍으로 허밍으로 이렇게.
그랬을 때 그 감독이 전율이 흐르고 너무 많이 놀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음악을 좋아할지는 합창을 할 정도로 네,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듣게 될 그 윈터 스토리 그 이와이 슈운지 감독의 이야기를 네. 빌리자면 처음에 이 녹음을 할 때 이 곡을 녹음할 때 8살짜리 어린아이가 연주를 했다고 해요. 첫사랑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곡 전체의 순수함이 좀 묻어날 수 있게 녹음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첫사랑은 마치 8살 아이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같이 8살 아이가 피아노를 딱 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두렵고 떨리고 네,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거기에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미숙함의 네. 상태, 그 떨림의 사운드 트랙에 그 고스란히 묻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 러브레터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네. 생각나는 멜로디이기도 하고 연주자들의 레퍼토어로 많이 연주되는 그런 곡이에요. 야, 영화 러브레터 하면은 뭔가 그 첫사랑, 뭔가 네. 설렘 이런 게 그쵸. 떠오르잖아요. 소란도 그쵸. 있지만 네네. 근데 아까도 이 일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 옆에서 지금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추운 건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가지 않았지만 네. 뭔가 감독으로서 네. 많은 사람들이 합창을 하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진짜. 행복하죠. 네. 작곡가도 그런 평생에 그런 작품을 남기기가 힘든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OST를 작곡했다는 게 정말 프라우드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 곡 러브레터의 메인 테마 윈터 스토리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모두들 건강하세요. 한 주간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